오빠, 저 아래 도착했어요. 아니요, 내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온 건데요, 뭐.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빠 볼 일 다 보고 천천히 와요. 네. 우리 회사엔 어쩐 일이에요? 오빠 만나기로 해서요. 그랬구나. 실은 지난번에 그렇게 가버려서 전화하려고 했었어요. 물어봐도 돼요? 그날 왜 우리 집 앞에서 울고 있었는지. 실은 그날 은경여 씨를 만나러 갔다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어떤 기억이죠? 우리 엄마랑 오빠랑 그 집 앞에서 누군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기억. 엄마가 은기태 회장님한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울며불며 사정했는데 그분은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 기억 때문에 눈물이 났고요. 그랬었군요. 그때 은 회장님 얼굴이 너무 차갑고 냉정해 보여서 세연 언니한테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다고 했어요. 아, 그랬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따뜻한 분은 아니셨는데 냉철하고 쉽게 곁을 내주지 않는 분이셨어요. 심지어 30년 동안 손녀로 살아온 나한테도. 네?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이해가 안 가네요. 오빠하고 약속 있다고 했죠? 우리 이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해요. 점주 품평회 이래 이렇게 높은 점수 받은 디자인은 와 위너스 창립 이래 처음이래요. 아까 점주님들 눈빛 기억나죠? 우리 바라보는 눈들 완전 감격, 감동, 감탄. 이게 다 사라 씨, 차수 씨 덕분이에요. 한턱 쏴요. 떡볶이 설렁탕 이런 서민적인 거 말고. 근사한 걸류다강. 와 징하다 징해. 이 상황에서도 또 먹는 얘기를 해. 도대체 사차순 씨의 식욕의 끝은 어디예요? 저 멀리? 식욕은 곧 정렬. 앞으로 주문이 밀려들 텐데 든든하게 먹어둬야 주문량을 소화해내죠. 그죠, 세연 씨? 아유 그럼요. 한 턱이 아니라 두 턱, 세 턱 쓸게요.